자, 첫 번째 시간 저희 미래에셋 증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은 진 드래곤 아니겠습니까? 진 드래곤. 진 드래곤. 예. 네. 진짜 용이죠. 아,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 그 진 드래곤께서 놀라운 네. 얘기를 하시면은 네.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용? 이렇게 진짜 용 이렇게 눈 땡그랗게 뜨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나 진짜 아 미치겠네. 네, 자 오늘. 자 오늘 네 또 시황부터 자 미국 증시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일 미국 증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우 지수만 이제 보합세로 끝났고요. S&P 500 지수 0.74% 하락한 4,173 포인트, 나스닥 2% 하락한 12,581 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기대감 때문에 상승 출발을 했는데 네. FOMC 앞두고 국채 금리 급등하면서 기술주 위주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24% 정도 하락을 한 상태인데 많이 빠졌어요. 재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 한 30% 정도 급락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비슷하네요 벌써? 지금 한 5-6% 정도 하락하면은 거의 뭐 그때 수준인 정도로 뭐 굉장히 많이 현재 빠져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와, 그때는 사실 뭐 지금이야 우리가 극복을 했지만 세상 망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만큼 빠졌다고요? 아, 너무 힘들다 진짜. 아니, 너무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최근에. 아니 근데 원유도 좀 빠지고 있잖아요. 같이. 원유 같은 경우 어제 WTI가 5.78% 하락한 103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네. 그 4월물 선물 같은 경우는 이미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어요. 아. 4월 인도분 같은 경우 현재 오늘 기준 한 97달러, 96달러. 얼마 전에 이제 WTI가 120달러까지 터치를 하고 지금 하락했는데 일단은 한풀 꺾인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고점은 찍은 게 아니냐는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예. 원유가 또 떨어진 이유가 좀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계절적인 원인도 있어요. 지금 천연가스 가격도 많이 빠졌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난방을 날이 풀리다 보니까 천연가스 대체제로서 이제 WTI 수요도 같이 이제 줄어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이번에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선전 중국 선전 지역 봉쇄 네. 네,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부분이 이제 지금 큰 뉴스가 거의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엄청난 사건이죠. 네, 왜 그럴까요? 애플 이제 지금. 네, 전일 선전 뭐 봉쇄 얘기, 락다운 얘기 나오면서 미국 관련 주식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애플이 2.6% 하락을 했습니다. 그 아이폰 생산 업체 이제 폭스콘의 최대 공장이 선전에 있는데 네. 거기 공장이 이제 가동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제 공급에 이제 차질 우려가 빚어지면서 애플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주식들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퀄컴이 7%, 스카이웍스가 5.4%, 엔비디아도 3.4%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 아무래도 선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제 기술적으로 어떤 생산의 이제 거점 도시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특히 안 그래도 지금 쇼티지 부족함이 심각한 반도체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부족함이 이제 길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길어지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들도 다 같이 하락을 했고요. 네, 아까 선전이 폐쇄가 되면서 전체 반도체 시장이 전체 다 좀 하락하는 그런 예, 아무래도 거죠? 우려감이 좀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참 이게 다 엮여 있어요. 특히 선전은 그러니까 다른 요즘에는 뭘 하나 톡 건들면 네. 그 전체 섹터가 다 움직여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수심이 워낙 안 좋다는 증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소비 관련주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중국 소비 관련주 중에서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스타벅스와 나이키도 4%대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아무래도 중국 쪽 비중이 큰 기업일수록 하락폭이 좀 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백신 관련주는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확진자 수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중국은 사실상 아직까지 그렇게 확진자가 늘어난 적은 없잖아요. 그동안 뭐 제로 코로나를 했으니까. 예, 뭐 실제로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수치상으로는 거의 없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쪽에서 확진이 만약에 크게 발생을 한다면은 수혜가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때문에 어제 모더나가 8% 상승을 했고 화이자가 3.9% 상승을 해서 $52로 마감을 했는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현재 블룸버그 목표 주가가 평균 $60 정도 돼서 지금 현재 20% 정도 이제 갭이 있고요.
PR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13배 정도니까 뭐 이렇게 엄청 싸다. 비싸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치는 아니죠. 그렇죠. 아니, 제약 주는데 13배면. 그리고 이제 현재 배당 수익률이 이제 3%가 넘는데 화이자가 지난 10년 동안 10년 내내 배당을 올린 회사예요. 매년 배당을 올렸습니다. 예, 올해도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우량한 배당주 회사죠. 그리고 밸류에이션으로 보나 지금 현재 이제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지금 기술주들이 아무래도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대안 투자로서 저는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헬스케어 섹터가 포트폴리오 이제 구성으로서 괜찮은 건지 아니면 백신 관련주들이 좋은 건지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헬스케어 섹터가 많이 빠져있긴 해요. 이 뭐 화이자, 모더나 외에도 다른 그렇죠. 뭐 암젠 같은 회사들도 많이 빠졌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이슈가 되는 거는 코로나 사태이니까 기왕이면은 코로나 백신을 갖고 있는 화이자가 좋은 그래요? 선택이 되지 않을까? 혹시 근데 코로나가 이제 뭐 거의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사실 피크 한번 빵 치고 이제 사라진다라는 이제 의견도 좀 다수 있잖아요. 뭐 그렇죠. 요번에만 그 넘어가면 뭐 요번에... 사실 또 이미 다 걸렸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나 뭐 다른 선진국들 보면은 그런 부분은 조금 너무 단기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예를 들면은 백신 관련주 같은 경우에 뭐 물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모더나는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실제로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로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화이자 같은 경우 워낙 이제 포트폴리오가 우량한 회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장기 투자에도 충분히 괜찮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이러다가 또 뭐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렇게 또 변이가 또 생기고 하니까 뭐 그게 걱정이죠. 사실 그게 걱정이긴 한데 그리고 또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또 언젠가는 또 전혀 새로운 또 전염병이 창궐할 수도 있는 거라서 대비는 또 해야 되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은 계속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또 핫한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상장된 중국 기술주들이 문제예요. 저 이제 상장 폐지. 아 이거 정말 왜냐면 이제 중국 그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상장 폐지 이게 어렸을 때 미술 대회 보면 상장 많이 받아오잖아요. 이것도 오래되면은 결국 폐지로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잘 보관해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걱정이라서 그랬어요. 진짜 걱정이다. 걱정이라서 그랬어요, 여러분. 네, 진짜 걱정입니다. 제가 팀장님 방송을 굉장히 자주 보는데 이게 방송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어이가 없죠. 많이 달라요. 어이가 다르죠. 없습니다. 방송이 나요, 방송이. 많이 다른. 저희 형님이시긴 한데 반말도 나오고 합니다. 편하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알리바바가 어제 이게 참 웃으면 안 되는 내용인데 알리바바가 어제 10% 京东닷컴이 10% 바이두도 8% 정도 상장을 하락을 했는데 이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상장 폐지 리스크 관련해 가지고 상장 폐지 지금 계속 뭐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 어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이제 보면은 2002년도에 이제 엘론이라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기업이에요. 엘론 사태라고 해서 굉장히 큰 미국의 에너지 기업입니다. 천연가스 기업인데 엄청난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제 거의 뭐 천조에 가까운 분식회계를 저지르면서 상장 폐지됐죠. 그때 그 사건 이후로 교과서에도 실려 있더라고요. 엘론 사태 금융의 부실한 금융의 원인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미국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미국 회계감독위원회에서 감사를 받도록 법령이 내려집니다. 뭐 그 뒤로 당연히 이제 충실하게 행을 했고요. 근데 2019년도에 미국에 상장된 중국의 이제 루이싱 커피라는 회사가 있는데 중국판 스타벅스라고 이제 마케팅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또 분식회계에 걸리면서 이 회사도 상장 폐지를 하게 돼요. 상장 폐지를 했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많이 투자했던 회사인데 그러면서 미국 감독 이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상장된 외국 기업 중국 기업들도 다 회계 감사를 받을 것을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전 이제 미국 기업에만 국한이 돼 있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예고 종목 5개를 발표를 했어요. 얌차이나하고 베이징 등등 해서 5개 종목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중국 증권감독원에서는 이 부분을 정치화한다. 증권 관련 기업에 대해서 정치화한다라고 이제 반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국의 국가보안법은 이런 기업의 감사 서류를 미국의 이런 관련 이제 단체에다가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불법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밀 사항이다. 이거를 왜 제출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한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제 중국 외에 이제 다른 나라의 수많은 50개국의 이제 미국에 상장된 해외 기업들은 이미 감사를 회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 상장 그렇죠? 기업들도 포함해가지고 딱 두 군데 안 받는 곳이 중국 홍콩이거든요. 뭐 결국은 뭐 한 몸이라 볼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그렇죠? 상장이 됐는데 감사 서류를 예를 들어서 넘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는 네. 그럼 지금까지 감사 서류를 보지 않았다는 지금은 거잖아요. 이제 중국의 감사기관이 네, 감사기관의 결과만 통과를 한 거죠. 예. 로데이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근데 사실은 이제 아, 재무제표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재무제표다. 그런데 이게 우리 회사 미국에서 거구나. 요구하는 거는 그거를 믿을 수 없으니까 전체를 다 가져와라. 그러니까요. 이거죠. 그러면은 숫자를 하나하나 보면 이게 분식인지 진짜인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사실은 재무제표만 조작을 해서 내면은 모르죠. 그것만 봐가지고 이게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상장을 했다가 중국 기업들이 몇 번 이제 이런 숫자가 잘못된 경우가 또 있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 과연 이러면은 지금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이 당장 상장 폐지가 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올해 내년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법령상에서 거절을 한 지 3년 이후에 상장 폐지가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가장 빠르면 2024년부터는 상장 폐지 종목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 지금 언급된 다섯 기업이 가장 빠른 게 2024년 이렇게 예고로 이 회사들은 다섯 개를 했지만은 네. 그 사실상 미국에 상장된 거의 한 200개 정도 되거든요. 모든 중국 기업들이 다 대상은 돼요. 그렇죠. 와, 예. 엄청난 사실 이게 건데. 미국에서도 명분이 되는 게 중국의 기업들에게만 예외 조항으로 면제를 해줬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너네만 특별하게 더 뭐 조사를 하겠다가 아니라 너네 면제해줬던 건데 야 이제는 우리 미국 기업이나 뭐 한국의 ADR 다 받고 있는 거니까 너네도 이제 받아. 그러니까 명분은 돼요. 근데 이제 중국의 기업들도 받고 싶을 수도 있는데. 뭐 국가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 뭐 사면 초과인 상황인 거죠 사실 기업들은. 참. 그래서 이게 정치 싸움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양보해 주든지 중국이 허용을 해 주든지 뭐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기싸움이 돼버린 거야 국가 간에 약간. 사실은 이제 뭐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들어간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논리적으로 보면은 주장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국에 네. 있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맞아요. 숫자를 네. 검토하기 위한다에 대해서 반박할 근거는 없어요. 사실.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할 말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실제로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라고 염두가 나오면서 그렇게 쌈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요 엊그제 이틀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고민이 좀 깊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하락한 그런 좀 변동성이 뭐 지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국면에서 저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봐야 될 어떤 주식을 도대체 사야 되냐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제가 뭐 간단하게 이익 추정치와 주가 변동에 따른 사사분면 네.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산 상황이잖아요. 네. 주식을 지금 크게 네 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네 개로 사사국면이라고 네.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로 지금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간 기업들 이거 당연한 거죠. 네. 올해 실적이 좋아질 거로 예상되니까 주가도 같이 올라간 기업들 뭐 이해할 수 있죠. 네. 두 번째로 가이던스가 하향된 기업 실적이 나빠질 거로 추정되고 주가도 떨어진 기업들 네. 당연히 안 좋아질 거로 예상되니까 주가도 네. 빠졌죠. 여기 두 가지는 충분히 합리적인데 세 번째 그렇죠. 케이스가 발생해요. 뭐냐면은 올해 이익 추정치는 올랐어요. 예상보다도 잘 나올 것 같은데 주가는 반대로 빠져버린 기업들. 억울하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어떤 대외적인 변수에는 항상 이런 기업들이 발생을 해요. 회사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덩달아 빠진 거죠. 시장이 하락하니까. 그러면은 어떤 경우냐. 반대로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 뭔가 어떤 악재가 해소될 때는 이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반등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이런 기업들이라고 그렇죠. 보는 거죠.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이익 추정치도 상향되고 주가도 현재 오른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에너지주 최근에 맞습니다. 네. 뭐 엑슨모빌, 쉐브론 대부분 에너지 기업들이 지금 다 가이던스가 올라갔고요. 네. 실제로 주가도 올랐는데 다만 이 일부 주식들 같은 경우는 실제 이익 추정치보다도 훨씬 주가 상승폭이 큰 거죠. 이런 주식들은 사실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흔히 말하는 이제 추격 매수했다가 꼭지에 물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약도 없어 사실 그렇게 물리면 네. 그래요? 예, 이런 경우가 사실은 제일 투자자분들이 단기 고점에 제일 위험한 거네 어찌 보면 지금 빠진 그죠? 거를 그죠? 사는 거보다 상승할 때 사는 거는 특히 이런 어떤 특별한 이벤트들을 이유로 올라가는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하거나 아니면 정말 본인이 이제 단기 트레이딩에 능한 경우가 아니면은 조심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맞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이익 추정치가 하향돼서 이제 주가도 같이 빠진 케이스. 최근에 대표적으로 뭐 넷플릭스라든지 페이팔, 메타 플랫폼스가 있죠. 그 아마존도 뭐 기업 이익 추정치가 좀 빠졌는데 네. 이런 경우는 사실은 낙폭 과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는 조금 꺾였는데 주가는 더 많이 빠져. 그죠? 예, 주가의 특성상 그것도 그렇죠. 억울하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단기 반등은 나옵니다. 단기 반등은 나오는데 추세 전환이 되려면은 뭔가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내가 정말 장기 투자 관점에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경우는 어떤 의미 있는 추세 전환이 있거나 실적 개선의 모양이 나올 때까지는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아마존 같은 경우는 네.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주가 부양책을 많이 내놨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20대 1 주식 분할 발표도 했고 지금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주가 부양 효과가 날 수 있는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괜찮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아 아마존이요? 예, 예. 네. 이게 아마존은 일단 뭐 주식 분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름을 바꾸면 진짜 좋아질 것 같은데. 가동했습니다. 엔진. 프로존으로. 네. 어? 프로존. 프로존? 예. 이게 뭐야? 지금 아마잖아요. 아마추어잖아. 아마 아 프로존. 아, 좀 제가 아니 요즘에 골프를 많이 치든지. 설명이 필요한 거는 실패한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형 요즘 골프를 많이 치셔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바로 와닿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또 3프로잖아. 아니, 아니, 알겠습니다. 예. 프로존. 네. 그리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익 추정치는 올랐는데 반대로 주가가 빠진 억울한 케이스. 가장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들이에요. 예. 대표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죠. 아까 언급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같은 기업들. 사실 빠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통 기술주들이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다 보니까 변동성이 높은 장세에서는 아무래도 하락폭이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실적이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폭이 좀 컸던 케이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가이던스가 무려 24%가 상향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졌죠.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거는 아무래도 조금 억울한 케이스죠. 반드시 체크를 저는 했으면 하고요. 네. 반도체 쪽에서는 엔비디아나 TSMC도 마찬가지로 가이던스가 상향된 기업이고요. 금융 쪽에서는 웰스파고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어떤 커머셜 뱅크, 예, 상업은행 비중이 높은 은행들이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에 비해서는 가이던스가 좋게 나왔습니다. 네. 이런 쪽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요. 비자카드 같은 이제 결제 업체도 마찬가지로 올해 실적이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보임에도 주가가 상당히 이제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고밸류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반등 시에는 또 빠른 회복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네. 어제 네. 제 계좌를 봤는데 제 소파이 샀거든요. 저는 마이너스 50 59%더라고요. 마이너스 59. 선방했는데. 선방. 요새 네? 작은 종목들 네. 다른 거. 마이너스 59인데 네. 제가 조금 돈이 있어가지고 네. 빅테크를 좀 사야겠다. 조금씩. 네, 지금 이 구간부터 난 네. 조금씩 사야겠다 해서 네. 어제 메타 플랫폼스를 샀습니다. 샀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이익 추정치 하향 주가 하락 이게 돼 있네. 어떻게 보십니까? 메타 플랫폼스. 주주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리셔야겠습니다. 우리 또 박 선생이 조금. 아, 조금 샀어요. 조금. 네. 조금 샀는데 너무 이제 하락폭이 너무 세니까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오지 않을까. 기술적 반등도 너무 싸잖아요, 사실은. 네. 그죠? 어제 그리고 이제 장을 좀 보셨던 분도 아시겠지만은 메타 플랫폼스가 약간 좀 방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플러스로 네. 나머지 다 마이너스인데. 네. 아, 이거 약간 좀 온다. 이제 반등이구나.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메타 플랫폼스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적으로는 박 선생님이 수익을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장기적으로요? 장기라는 게 뭐 네. 아주 긴 장기는 아니고 네네네. 이게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이 나오는 데에는 뭔가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게 언제 나올지는 사실 예측은 어려워요. 운이 좋으면 뭐 일주일 한 달 만에 나오는 거고 아니면은 세 달, 네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주가 자체는 절대적 밸류에이션 싸거든요. 네. 지금 당장 페이스북 영업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업을 계속 하고 있고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모멘텀이 조금 꺾였다는 이유로 주가가 그렇게 크게 빠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뭔가가 이제 해소되는 국면만 보이면은 반등도 빠르거든요. 예. 항상 주가가 이제 급락한 경우에는 항상 회복되는 속도도 빠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저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사놓고 네. 오장육부 투자만 하면 되니까. 오장육부? 네. 네. 장기. 아 장기. 네. 아 자꾸 설명이 필요하네. 장기를 오장육부라고 표현하시는 자꾸 설명이 필요해 오늘. 오늘 입 근처에 근육이 많이 발달하셨네. 그래요? 아, 뭐 네. 어쨌든 뭐 좋은 종목들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죠? 이렇게 이익 추정치는 상향을 하는데 주가가 빠진 사실 이 기업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공략 대상이죠. 네. 네. 그리고 뭐 워낙 다 잘 아시는 종목이고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종목들이니까 네. 언제나 저희가 이제 정석적인 투자를 한다면은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크게 의미는 없는 얘기인데 마지막 4국면으로 네. 이익 추정치가 하향되는데 주가가 오른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향이 되는데 오르는 게 있나요? 예, 몇 개 있는데요. 네. 네. 이건 뭐 사실은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소수 유틸리티 업체들하고 헬스케어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헬스케어 뭐 티모바일 같은 업체들인데 아 그래요? 이 경우는 대부분 기존에 이미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던 별로 관심이 없다가 네네. 최근에 이제 어떤 경기 방어주 관점에서 반대로 반등이 조금 나온 케이스고요. 꿈틀한 네. 거네요, 바닥에. 예, 맞습니다. 네. 크게 뭐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또 중국 그 상장 폐지되는 이야기랑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한다면 어떤 주식을 살까? 사사분면에 네. 대해서 저희가 좀 깊이 있게 좀 본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또 혹시 나오시잖아요. 예, 예 내일까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또 저희 이진용, 진짜용 네. 네, 선임 매니저님께서 내일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